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김예진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에어이스트라는 독일 가곡인데 슈만의 에어이스트라는 독일 가곡입니다. 이 곡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인생곡이라 하길래 제가 잘하는 곡은 딱히 없어서 많이들 하시는 유명한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부를 곡은 오페라, 로시니 오페라 세미라미데에 나오는 벨 라쪼 로징기에르라는 곡인데요. 세미라미데는 이 오페라 자체가 제목이 여주인공의 이름이고요. 이게 고대 아시리아의 사악한 왕비예요. 이 세미라미데가 남편을 죽이고 되게 미남인 아르사체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되게 비극 오페라예요. 그러니까 아르사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2막에 나오는 아리아고 세미라미데가 아르사체를 유혹하기 위해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사체가 자기 친아들이란 걸 알기 전에 나오는 아르사체를 꼬시기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이 곡을 인생곡으로 뽑은 이유는 저희 학교에 입학할 때 이 곡을 부르고 합격을 하기도 했고 그냥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서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김준서라고 하고요. 외국 노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나라도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요즘 활동하시는 작곡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곡들을 작곡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중이라고 요즘에 굉장히 저희 성악계에서나 아니면 이제 다른 카페라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생곡으로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네, 안녕하십니까.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바리톤 송주섭이라고 합니다. 바리톤? 바리톤이 뭐지? 하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바리톤은 이제 남자의 파트는 성악은 크게 세 개로 있는데, 가장 고음역대 테너, 중간에 바리톤, 저음역대 베이스, 저는 그 중에서 중간을 노래하는 바리톤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외국 곡들도 많이 부르고 하지만 저희의 정서가 담겨있는 한국말로 된 한국 가곡을 부릅니다. 곡의 제목은 시간의 기대어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시간의 기대어라는 곡은 저에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고 저의 인생곡이기 때문에 인생곡으로 선정해서 이번 순서에 부르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노래고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달려왔던 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노래로 제가 이 무대를 무대에서 부르고 되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다 감정선에 막 제가 울컥할 수도 있는데 이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 녹일 수 있는 멜로디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더미에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세상이 하얗게져도 덤으로 사는 반복된 하루가 잊어야 하는 그 시간의 기대 우리 그 시간의 기대 가곡 돌아가는 곳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도종환 시인의 임태규 씨가 작음을 입혀서 만든 곡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악하면 외국 가곡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한국 가곡도 배우고 연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생곡으로 한국 가곡을 골라보았는데요. 사실 그냥 다른 뭐 엄청난 이유는 없었고 정말 그냥 멜로디가 너무 좋고요. 가사도 너무 좋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를 곡은 오델 미오 아마토 벤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저의 입시곡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불렀던 곡이고 수많은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입시곡, 시험곡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 오델 미오 아마토 벤의 그 한국 뜻은 사랑하는 나의 님이라는 뜻입니다. 들려드릴게요. 곡으로 첫사랑이라는 곡인데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가사가 전 너무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개인적으로 저는 첫사랑보다는 짝사랑이라고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긴 해요. 좀 너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제 얘기 같네요. 제 얘기 같아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부르다가 울 수도 있고 아, 저 뭐라고 해설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보고 있니? 이런 거 했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연락 오면 어떡해. 보고 있지?